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꿀물인데요. 그 스파클링입니다. 스파클링. 뭐 탄산수가 들어간 꿀물 탄산음료인데, 또 이런 건 처음 먹어보네요. 저 편의점 갔다가 1,5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호연당이라는 데서 나왔네요. 꿀물의 원조랍니다. 1999년? 얼마 안 됐네. 자, 사양 벌꿀이 3% 들어가 있고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250ml에 136kcal 정도 들어가 있고, 사양 벌꿀이 한3% 정도 들어가 있고, 영양 성분이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류가 무려 34g? 높긴 하다. 예, 술 먹고 나서 숙취 해소하는 음료인가? 저도 어제 한잔 먹어가지고. 자, 한번 숙취가 되려나? 자, 일부러 좀 약간 좀 차갑게 하지 않고요. 그냥, 꿀물만 생각하고 스파클링이라는 걸 깜빡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데, 약간 맥주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맥주보다는 좀 색감이 약간 흐린 느낌이 나고요. 소리 좋다. 좀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설탕 냄새가 쭉 나고요. 꿀벌들이 몰려오면 어떡하나. 야, 맥주 같은 느낌이고, 스파클링이 좀꽤 강한 것 같은데, 마셔볼까요? 뭐, 그 생각했던 맛 그건데, 약간은 그 뭐라 그럴까? 탄산수보다는 그 사이다, 그쵸? 사이다 같은 거에다가 벌꿀을 좀탄 느낌? 있긴 한데, 당류가 34g이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벌꿀에도 뭐 당류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탕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갔겠죠? 뭐 구연산 뭐 그런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로 색깔 냈구나. 하여튼 액상 과당 등등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한 1,500원에 판매하는데, 꿀물도 원하시면서 탄산수 원하시면은 이걸 드시거나 아니면은 사이다 같은 거에다가 꿀물 타서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꿀물 좋아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드셔보시고 숙취 해소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